오늘의 슈는 전동 킥보드, 문딜리지, 고양이 산책입니다. 도로와 거리에서 고라니처럼 갑자기 출몰해 사고를 유발하는 그들, 일명 킥남이라고 불린다는데요. 그들의 정체는 바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입니다. 이동용으로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유 서비스도 유행 중인데요. 보급이 늘어나자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모두 225건, 2017년 117건에 비해 92%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보행자 1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어요. 무엇보다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도 있지만 인도에서 타는 풍경이 너무나 흔한 거죠. 게다가 전동 킥보드를 빌릴 때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의무 규정이 없어요. 헬멧 착용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거 편하고 힙하다고 무작정 타기 전에 안전부터 챙겨야겠습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게요? We choose to go to the moon. As one small step for man.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죠. 이걸 기념해서 유럽 우주국에서는 달 도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와우. 달의 남극에 우주비행사 100명이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 건데요. 후보지는 쉐클턴 크레이터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 사람이 살기 적절하다고 하고요. 물 성분을 띈 얼음 결정이 발견된 적이 있어서 식수나 연료에 쓸 수 있겠다 기대하고 있대요. 와우. 근데 지구에서 건축 자재를 다 가져가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달에서 발굴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이용할 거래요. 건설용 3D 프린터를 먼저 보낸 다음 달에서 얻은 원료로 필요한 자재들을 찍어내는 거죠.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다음 목표는 화성의 기지를 만드는 거래요. 오, 우리 노년에는 어쩌면 우주에서 한번 살 수도 있겠는데요? 미친 거 아니야? 일사일프에도 출연했던 수의사 나흥식 쌤, 고양이 산책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산책은 개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고양이도 한다고? 아니에요. No.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는 특성상 원래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집 밖에 나가면 즐거워하기는커녕 불안해하고요, 무서워하는데요. 게다가 밖에 나가면 고양이에게 위험한 게 너무 많습니다. 기생충이나 진드기도 있고요,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고양이는 몸이 워낙 유연해서 깜짝 놀라면 하늘에서도 풀고 달아나서 꽁꽁 숨어버릴 수 있죠. 이러다가 못 찾으면 유기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산책량을 절대 권하지 않는데요. 우리 고양이가 하루 종일 창밖만 내다보고 있어요 하는 집사들에게도 호기심 많은 거랑 나가고 싶은 건 다르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애기한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알죠. 그렇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산책량이 로망이었다면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황금 연휴 잘 쉬셨어요? 너무 아쉬웠죠. 하지만 우리 4일만 더 일하면 돼요. 파이팅! 일사일보다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도 파이팅! 내일 봐요. 안녕!